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아바타 천하쌤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늦은 밤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날도 무덥고 습하고 상당히 힘들어요. 진짜 올해는 견디기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여름이 지나가고 청명한 시원한 그런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요즘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비실비실 되죠. 비실비실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반도체 꺾인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은데 삼성은 오르지도 못했어요. 좀 오르지도 못하고 올라갈 듯 하면은 무슨 뭐 악재 터지고 뭐 블랙 먼데이 왔었고 하여튼 별의별 게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더 이상 뭐 빠질 것도 없어. 이제 금리도 좀 인하하고 한다면은 좀더 나은 모습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형님이 요번에 또 금리 인하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로는 안 나왔습니다. 거의 볼때한 0.25BP 정도 낮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또 요번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적이 또 안 좋아, 고용 그 지표들이 안 좋다 하면은 뭐 비커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0.25 정도 떨어뜨리면서 차분하게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시장은 이제 거기 따라서 동조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뭐 우리는 어차피 별거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관망하실 분도 관망하고 좀 조정 받으면은 주워 담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너무 호들갑할 필요도 없고, 그걸 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다 아는 소식들이에요. 악재들이 다 아는 악재들이라서 더 이상 이제 뭐 놀랄 것도 없어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냥 차분하게 갑시다. 이제 외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좀 재미는 없겠죠. 그리고 상황을 좀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이 조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또한 번의 상승세 탈것 같아요. 타고 가면 삼성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주식 투자하기가 상당히 재미없어요, 지금. 재미없는 시장이고 특히 국장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될수 있으면은 K증시, K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미국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망하면 다 망하는 거겠죠. 이왕이면 미국 주식 ETF 위주로 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넓게 짜세요. 다양하게 한 5개 위주로 해가지고 하십시오. 좋은 종목도 있으면은 뭐 기술주 하든지 아니면은 ETF를 좀 모으든지, 요즘 뭐금 많이 오르니까 또 금도 좀 약간 포지션을 갖는 수에서 금 쪽으로 약간 모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국채 쪽으로 또 관심 있는 분이 채권 이쪽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좀 폭넓게 갖고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쪽으로 몰빵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도 몰빵 때리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한 4개, 5개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절세 혜택을 누리하니까 연금 계좌나 아니면 ISA 계좌를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모아간다는 재미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단타를 쳐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단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단타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면은 해보는 건데, 별로 해보니까 그렇게 그다지 투자에 도움이 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무더운 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정신 건강 관리 잘 챙기셔야 합니다. 내일은 좀 성능적 좀 오를 것 같아요. 한 1,000원 정도에서 한 1,500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천만 뉴스 채널 가서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바이바이.